미래 연구가 되게 종류에 따라서 미래 연구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 이 책에서는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미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술적인 트렌드에 집중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를 중점으로 책을 이제 기획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이런 큰 새로운 변화의 미래가 왔을 때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그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점을 선호하고 어떤 점을 두려워하느냐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노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그 앞단에서 정말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원하느냐를 알아보고자 이제 연구를 저희 스태프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향후에 코로나 이후라는 뉴노멀의 시대에 맞춰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책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국민들이 꼽은 비대면 사회의 두려움이 인간성의 상실과 교육의 문제였다고 돼 있었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면서 저희가 미래를 설계하면 좋을까요? 그 비대면 사회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과 교육의 문제라는 그 행간에 담긴 의미가 뭘까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결국 비대면 환경과 그런 교육이라는 그런 변화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에 대한 취약층과 그렇지 않은 층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다 암묵적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양극화라는 굉장히 두려운 또 하나의 이슈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두려움은 아마 거기서도 사회적으로도 암묵되어 있던, 암묵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국민이 바라는 미래라는 또 하나의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양극화 전망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이 일상 미래가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까, 그리고 국민이 그 중에 선호하는 미래는 어떤 것이지 라는 것을 탐색했다면 올해의 연구는 그렇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가장 어려운 도전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지를 대해 도출하는 후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를 기획하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으신지? 네, 이제 이거는 뭐 그 전문가들이 이제 집필을 기획을 했던 연구이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한 수요자는 이제 일반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인 얘기도 담았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더 재밌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그때 여기다가 재밌게 우리가 야심차게 기획했던 어떤 분이 SF 작가를 저희가 섭외했어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저희 그 정책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내용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소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의 미래라는 정보를 대단히 쉽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이제 몇 번 좀 더 이제 그 의도를 반영하고자 보완을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그 최근에 하셨던 퓨처 호라이즌 플러스에 수록되어 있는 대한 연구도 정말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연구에 대한 내용이 국제 정세 변동에 따른 2040년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런 시나리오가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가 된다면 한국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시나리오가 있으신가요? 이제 이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기재부에서 했던 미래 이슈 모니터링 연구라는 과제에서 사실 했던 거예요. 국제 정세 변화의 하나의 변수로서 비슷한 이 문제를 갖고 최근에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크게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죠. 한국적 입장에서 보면 뭐가 과연 그 중에서 가장 그것이 있음 직한 미래이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아이디어이고 어떤 게 워스트냐는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역시나 현재에서의 그런 불확실성이 좀 적은 시나리오가 그나마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더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더 좀 용이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위시한 질서에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교체되거나 그래서 뒤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그런 긴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적은 시나리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간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토대는 그런 기술 분야에서 혁신 경쟁력이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의견 일치함을 워크숍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 자체는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본 거고 이제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것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판 글로벌 미래 전망이라든지 한국판 지역 미래 전망 아니면 뭐 동북아 정세 2040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연구도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아직은 그것이 이제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겠죠. 여태까지 우리는 그대로 우리 자체에서의 스스로의 미래 장기적인 미래 연구도 많이 미진했었고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전 작업이라든지 중장기 연구가 최근에 많이 시도가 되고 있지만 이제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주변 강대국에 대한 것은 우리도 나름대로 한번 그려봐야 된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아가서 정말로 이런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단순히 기술적인 기술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제력도 중요하죠. 근데 지식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중심지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비전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중심지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동아시아의 미래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름대로의 또 다른 미래 연구와 전망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연구 이외에 이제 알리고 싶은 미래 연구 내용이 있다면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는 그 지금 양극화에 대한 연구하고 계시는 네 그거랑 이제 그 중에서는 극단적 미래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래 연구를 얘기할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가장 일상적인 생각을 이제 probable 가능한 미래를 생각할 테고 그리고 이상적인 미래가 있을 테고 또 worst 미래가 있겠죠. 근데 extreme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그러니까 그 노말의 일상적인 사고와 가장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굉장히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사건,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X이벤트, 익스트림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런 미래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직면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부딪힌다면은 빨리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이벤트 그래서 미래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X이벤트라는 연구를 지금 과학기술 동부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 거라도
그것이 미래에서는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작은 사건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정말 큰 혼란을 가져온 사건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해고 이제 대비를 해서 어떻게든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빨리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래 사회의 준비 역량을 향상시킨 차원에서 그 연구를 했던 것이죠. 이거는 참고하시고 내가 답은 답으로 네. 이렇게 한 번만 손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